문경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에 외국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단과 일본 대동철강 핸드볼팀이 현재 체육부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, 럭비와 사격, 유도 등 다양한 종목의 외국팀 방문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. 국군체육부대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,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훈련 상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